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브로스 안방 극장 가다 안방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엄마 영화 1위를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저희가 반전을 준비했습니다. 반전이에요. 반전. 왜냐하면 1위 하면 50 에피소드가 끝나니까 무용보도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야, 이 꼼수는 생각 상상도 못하셨을걸요. 지금부터 상상도 못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극장 가다만 6개월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위를 밀어놓고. 극장 가다를 좀 하는데 그 대신 저희가 이제 뭐 매주 시간 맞춰서 극장 가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곧 지금 이제 골든글러브 영화제 했고 곧 오스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2월 달에. 그래도 그 전에 우리가 오스카 그 작품상 2018년에 나온 영화들 중에서 좋았던 영화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같이 한번 이번 작품상을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극장도 가고 최과장의 넷플릭스 계정을 이용해서 저희가 넷플릭스도 보고 뭐 다운로드 같은 거 해가지고도 좀 보고 해가지고 오스카 후보들을 한번 쭉 가보는 거 어떠신지. 아, 의견 여쭙는 거예요? 뭘 여쭙 그냥 의견을 받으면 그냥 이미 우리가 극장 가다만 세 번째 했을 텐데. 우리들끼리는 뭐 다 좋다고 합의가 됐습니다. 나는 합의한 적 없어. 네 무슨 중요, 합의를 했다고? 의견 중요하지 않아. 어? 그래서 합의를 중요시 않는 오샥 소개합니다. 아, 갑자기 소개했군요. 독재자 오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재자 오샥입니다.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과장입니다.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욱입니다. 김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네. 어느새 47번째 극장 가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우, 47편이면 VVIP 아니에요? 극장에서도? 아, 그래? 그럼요. 47편. 아, 우리가 한 극장을 계속 가면 네. 아, 우리가 이제 6년 동안이구나. 그럼 아니에요. 그럼 팝콘 꼭장 주냐? 아, 쿠폰은 많이 오는데. 예.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뭐 47번째 극장 가다지만 2019년 오스카를 한번 예상해 보는 그런 영화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 영화가 오스카에 무슨 상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예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봤죠. 네. 봤는데 뭘 받을 가능성이 높죠. 예. 뭘 받느냐가 문제죠. 그래요? 예, 예. 오스카하고 나하고는 안 맞구나. 이걸 상을 준다고? 형은 세턴 어워즈. 세턴 어워즈는요 정도는 줘야지. 아니면 저기 뭐 라즈베리 뭐 있지 않습니까? 라즈베리 그런 거. 이건 라즈베리도 아니지. 그러니까. 안방극장 가다 진행해 보도록 하죠. 여기 누구 안방이야, 근데? 아, 예, 오늘 네, 저희가 우리 집 거실입니다. 아, 오늘은 최과장 집에 와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 작업실에서 안 하고 오늘 최과장이 택배를 받아야 된다고 이게 미쳤나 이게 진짜. 아니, 작은 택배가 아니어가지고 저희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움직일 수 없다고 저희 집으로 오라는 거야. 저희 가족들이 어디 뭐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어디를. 네. 저는 이제 오늘 그래서 일찍 솔직히 나가서. 솔직히 오늘 나는 되게 좋았어요. 가까워서 가깝기도 하고 예. 어 이렇게 늦게 오고 말이야.
오늘 오세키 형이 제일 늦게 왔거든요. 제일 늦게 왔거든요. 네. 맨날 늦게 온다고 뭐라고 그랬고 제가. 네. 난 못 오프라서 자다가 지금. 줘봐. 그런데 집에 뭐 가구 올 게 있어가지고 받아놓으라는 미션을 받아서. 그렇죠. 못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잘못하면 그, 네. 큰일 나요. 안 돼요. 주인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잘 있어야 돼요. 그냥 오세요. 미션이 중요한 거야. 우리 집에서 모여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쪽에 모였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안방 극장 가다로 최 과장 집 새 집인데 텔레비도 크고 그래서 좋아요. 예,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본 영화는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 네. 로마. 로마. 아, 예. 네. 이건 넷플릭스 오리지널. 네, 넷플릭스 영화죠? 오리지널이죠. 이 로마는 이제 넷플릭스 영화니까. 네, 넷플릭스에서 만든 오리지널 네, 영화죠. 그 예. 극장 개봉을 하긴 하는데 제한적으로 하는 것 같죠. 네, 대형 네. 멀티플렉스에서는 안 하고 네네. 아주 작은 단위에. 그러니까 이게 네. 넷플릭스 영화들이 이제 흥행 수익 이런 게 잘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넷플릭스로 온라인으로만 하니까. 그렇죠. 흥행 수익 같은 게 이제는 옛날에는 뭐 제작비 얼마에 매출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야 넷플릭스 네. 영화들은. 그렇죠. 등급 외의 작품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넷플릭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을 제작하고 있잖아요. 오리지널. 예, 지금 현재 이제 드라마도 그렇지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아,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돈이 많아요 넷플릭스가. 돈은 많은 거 알겠는데. 미국 외에서 넷플릭스, 네. 그러니까 미국 말고 네. 그 밖에서 지금 가입자가 거의 8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8천만. 예, 8천만 명이 한 달에 한 15,000원 가까이 내고 있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달러씩 잡아보세요. 그럼 좀 적게 10달러씩. 10달러씩. 그럼 얼마지? 8억 불이네. 8억 불. 매달 8억 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 매달 8억 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다른 뭐 이렇게 무슨 뭐 IPTV나 이런 데처럼 망을 자기들이 까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망 사용료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 네.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라이벌 회사가 생겼다. 이렇게 네. 똑같이 망으로 하는. 많아요.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넷플릭스처럼 돈이 많고 그렇게 네. 되면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개념 패러다임 네.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달라질 수 있죠. 극장도 필요 없고 이제는. 네. 그게 극장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극장에서 이런 네트워크의 상영을 하는 체계로 바뀔 수도 있죠. 극장에서 아예 네트워크의 라이센스로 방영을 하는 거야. 뭐 극장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배급사 이런 데가 이렇게 바뀌고 우리도 이제 TV로 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뀌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예, 그러게요. 근데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는 그 행위 자체 예, 이 행태가 제가 보기에 없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넷플릭스가 직접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가 기존에 아주 공고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콘텐츠 사들이 있잖아요. 영화사들, 예, 영화사들, 배급사, 혹은 뭐 방송사들 이런 데서 잘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콘텐츠를 잘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고육지책으로 만들기 시작한 건데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거죠. 자기들이 버는 돈은 너무 큰데 거기서 일정 부분을 계속 제작비로 투자하는 거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오리지널 콘텐츠를 계속 만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점점 많아지는 상황인데요. 제일 중요한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네. 이 온에어 시스템이 변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방, 어떻게 보면 극장도 일종의 생방이거든요. 그쵸. 그 시간대에 맞춰서 네. 그 안에 존재해야만 하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좀 플레이가 되는 그게 가능한 시스템을 가진 쪽이 유리한 거죠. 전에 극장 가다로 했던 옥자, 그게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었죠. 그런데 네, 예. 그거는 이제 넷플릭스랑 막 쇼부를 봐가지고 네. 극장에서 개봉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도 극장에. 아 우리도 저기 멀티플렉스에서는 안 했죠. 멀티플렉스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죠. 예. 지금 이 로마처럼 아주 작은 단위 극장에서만. 우리 그때 제한적으로 CGV 이런 데도 보지 않았나? 아니요, 우리 넷플릭스 봤잖아요. 우리 넷플릭스로 봤네. 네. 극장에서 본 것 같죠? 헷갈리시네요. 헷갈리네. 그래서 사실은 영화제에서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극장 상영도 되지 않은 영화를 어떻게? 그게 2007년 깐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어디까지를 영화로 봐야 되냐라는 논란이 있고, 2017년 깐느에서 딱 거부하고 나니까 넷플릭스가 2017년이죠. 예, 2017년. 예.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화가 나가지고 2018년 깐느를 아예 보이콧했어요. 네. 넷플릭스가 도리어 그렇죠. 우리 안 간다. 니네 상 안 좋대. 그럴 만하죠. 예. 그래서 베니스로 갔습니다.
베니스 영화제로. 그래서 이 로마가 베니스에서 영화상을 탄 거죠. 베니스에서 첫 상영을 했어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베니스랑 손을 잡고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알폰소 쿠아론이 이런 그 스트리밍 회사들 이런 데서 만드는 영화에 대해서 깐느 같은 그런 보수적인 곳에서는 기존의 영화 제작 시스템이라든가 기존의 영화 상영 시스템을 고수하려는 입장인데 그 반대 진영에 서 있는 대표적인 감독이 또 알폰소 쿠아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깐느도 내가 보기에는 항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바뀌고 있고 바프타나 뭐 골든글러브 이런 데서도 다 인정하는 분위기니까. 근데 그 경계는 사실 모호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뭐 그건 관계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야 뭐 콘텐츠가 많아진다는 건 좋은 거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뭐 옥자도 그랬고 지금 로마도 보면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극장에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집에서 편하긴 하죠. 편하고 이렇게 TV로 이렇게 앉아서 그냥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볼 수 그러니까 있는. 그게 넷플릭스가 네. 이제 극장 업계에 진출을 하면 넷플릭스 극장이 생기는 거겠죠. 아니면 인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근데 해서 넷플릭스에서는 그렇게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기 그 넷플릭스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게 사실은 그 가치를 더 높이는 거지 별도의 극장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 사업의 그 핵심 가치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니즈가 있잖아요. 극장에 가서 보고 싶은 그러니까 차가장처럼. 이제 그러니까 그런 아주 소수 극장들 아주 작은 단위 극장들이랑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어떤 거겠죠, 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프랜차이즈 극장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프랜차이즈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그 핵심 가치를 스스로 다른 사업을 벌이면서 그걸 까먹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되게 그 마케팅에서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로 얘기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런 일을 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네. 이유는 다른 측면에 딱 하나 있다면 기술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뭐냐면 예전에는 기술적인 측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차원이 되면 네. 그거는 말하자면 비용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방금 얘기한 것 같은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네. 지금의 소스는 어차피 소스가 원소스고 각자 다른 어떤 네트워크나 혹은 기자재로 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관을 일종의 하나의 그냥 TV처럼 생각하면 그러니까 또 다른 윈도우로 그냥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바이패스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투자의 비용이 많지 않다는 거야. 뭐 그럴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벌어들이는 가치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건 나는 심플하게 생각해요. 우리 콘슈머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싶다는 그 니즈가 있으면 극장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넷플릭스건 뭐가 기존의 극장들과 손을 잡을 일은 별로 없을 그러니까 것 같고 뭐 넷플릭스 극장을 차리든 그러니까 오작 형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이 자체적인 극장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그러면 뭐 가능한 얘기일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유인이 뭐,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생각이 근데 이 기세면은 뭐 넷플릭스가 뭐 영화 산업의 그 파이에 한 몇십 프로는 그냥 먹을 것 같아 느낌상 그렇죠. 이미 다 먹었어요. 이미 네. 예 그리고 왜 형이 오샥 형이 그 왜 얘기했듯이 SNL에서 넷플릭스 이렇게 풍자하는 뭐 코미디 하고 그랬다면서요. 지금 돈이 투입되는 그 물량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위 유명한 감독, 유명한 배우 이런 사람들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에 몰리잖아요. 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 투자하는 금액의 수준 때문에 더 몰리게 될 거예요. 지금 방송 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저기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TVN이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예, 엄청난 규모의 제작비를 넷플릭스에서 이제 팔면서 선투자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작비가 아닌 제작비를 쓴 거죠. 그럼 뭐 그냥 마케팅 비용? 아, 마케팅 거야? 비용이 아니라 제작비. 거기 주요 아주 핵심적인 작가, 핵심적인 배우들한테 훨씬 더 큰 돈이 가는 거죠. 다른 데서 만드는 작품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초 A급의 그런 어떤 플레이어들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그럼 넷플릭스에 그 리턴이 있냐라는 거지. 리턴이요? 지금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리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 달에 8억 불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그냥 이미 BAP는 넘겼다고 그러는데 이 콘텐츠에 대한 주도권도 자기들이 갖겠다는 거죠. 이미 손익분기는 넘어갔고 남의 거 사서 쓰려니까 남의 그걸 만들어서 파는 애들이
되게 그 텃세도 세고 또 한이 많이 하고 이거 신경 쓰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큰 돈 투자해서 우리가 그냥 만들겠다. 좋은 사람들 이렇게 뽑아와가지고 그런 거라서 전반적인 이렇게 기존에 있던 특히 로컬 제작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80년대 MTV라는 게 생기면서 어떤 음악 산업에 큰 전환점이 됐잖아요. 비디오 퀴즈 라디오 스타? 약간 그 정도 급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MTV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냥 근데 뭐 채널의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 음악도 그렇게 됐잖아요. 옛날에 CD 만들고 음반 만들던 회사들이 지금 다 망했잖아요. 다 처음에는 MP3로 넘어갔다가 그나마 지금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면서 뭐 애플 뮤직이라든가 뭐 우리 쓰는 멜론이라든가 뭐 이런 그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이 변화한 거죠. 이 넷플릭스가 패러다임을 변화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뭐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무시하게 그 부분도 맞긴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축적된 과거의 경험을 보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독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는 끝도 없이 돈을 내야 되고 그러면 좋은 것들을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번에 넷플릭스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요금 올리겠다라고 선언했거든요. 최근에 한 15% 이상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독점이 심해지면 이제 그런 거 요금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점점 적어지고 우리가 뭐 부지불식간에 핸드폰 요금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뭐 저기 공정위 같은 데서 반독점 뭐 규제를 하는 게 그런 이유죠. 아무튼 좀 누릴 건 누리되 감시할 건 감시해야 되는 거. 예. 로마 얘기하려다가 여하튼 넷플릭스 TMI 같은 TMI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좀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대응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좀 넷플릭스를 광고해드리는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무용부에서 시대적인 흐름이니까요. 넷플릭스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고 넷플릭스 봤대니까 우리 네 명 중에서 지금 최과장만 가입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 반감도 있죠. 기존의 영화관 팝콘 꼭 비싸게 파는 영화관에 대한 반감도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이제 정반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죠, 보죠. 뭐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기술적인 그 체험의 차이가 있잖아요. 체험과 그 느끼는 감동의 차이는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극장에서 느끼는 감동은 분명히 다르죠. 아, 있죠. 근데 이제 점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게 커지고 집에서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도 옛날엔 진짜 이렇게 손바닥만 했는데 이게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이제 뭐 만나겠죠. 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영화는 근데 뭐 봐야 되니까 우리는. 아무튼 요즘은 대세가 넷플릭스라는 거. 그런데 얘네들이 눈탱이 때리고 도망가지 않도록 우리 합시다. 뭐 좀 낌새가 틀리면 그냥 끊어버리세요. 자,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 이게 이제 개봉은 2018년도에 한 거죠. 그 아까 얘기한 베니스 영화제에서. 네. 거기서 황금 뭐. 네, 황금 사자상. 거기 사자인가 곰이 아니고 사자 곰은 곰 베니스 베니스인가 베를린 베니스 상인이고요. 네. 아니, 베니스가 황금 사자상이라니까요. 네. 예, 베니스 칸느는 황금 종려상. 거긴 식물이에요. 다 황금이야? 좋네요. 그 저희도 황금 사자기 있잖아요. 아, 그 야구 헷갈려 고교하고. 그래서 작년에 개봉을 했고 쿠아론이 오랜만에 그래비티 이후로 처음 만드는 영화라 그래서 거의 한 5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다가 뭐지 로마? 막 그래갖고 우리는 그 로마 제국의 로마라고 처음에 생각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이탈리아에서 근데 유년 시절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쿠아론이 어렸을 때 이탈리아 살았나 보다 했는데 봤더니 이 로마는 이 영화 로마는 안 나옵니다. 이탈리아는 한 장면도 안 나와요. 장면도 안 나오죠. 이 로마가 멕시코 시티에 붙어 있는 지역이죠. 지역인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저기 뭐 어디 뭐 리틀 홍콩 뭐 이런 것처럼 차이나 부곡 하와이. 부곡 하와이 그렇지. 부곡 하와이 그렇죠. 하와이인 줄 알지. 부곡 하와이 문 닫았어요. 아, 저 거기 망했거든. 뭐 그런 것처럼 로마가 제목인데 로마는 안 나오는 그리고. 칼라도 안 나옵니다. 네. 흑백 영화고요. 궁금해서 뭐 넷플릭스건 뭐건 일단 봤어요. 근데 아주 길고 아주 무거운고 아주
뭐랄까요? 아, 지루하고. 지루하지는 않았어요. 나는 뭐 지루하지는 않았어요. 영화 참 저는 재밌게 봤는데. 그렇죠. 이런 요즘 이제 마블 시대에 이런 영화가 좀 인내심을 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영화이긴 했는데 뭐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오스카 작품상 후보에 오를 것 같고. 진짜요? 그리고 그 각 국가별로 외국어 영화상 그 추천작을 내잖아요. 아 이거 외국어 네. 영화상에 들어가요. 이게 멕시코에서 공식적으로 출품한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2019년 아카데미의 네. 외국어 영화상 부분에 공식적으로 출품된 그 작품입니다. 저번에 12월달에 한번 걸러가지고 마지막 최종 후보들 좀 남아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창동 감독의 버닝도 네 올라가 있죠. 로마와 함께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숏리스트에. 아, 네 아쉬울 것 같아요. 로마에 근데, 안 돼요. 로마에 로마. 물론 이창동 감독 좋았지만 로마에. 근데 로마가 오스카 작품상이나 이런데 후보에 올라갈지는 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이거 외국어라 스페니쉬로 한 거라. 근데 무용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완전 뭐 엄마 영화여도 일조하는 응? 엄마 영화 아, 엄마 한 영화 종류라고 할 수 있는. 뭐 엄마가 나오긴 하지. 그렇죠. 엄마 영화의 일종이 할머니도 나오고 가족 영화이기도 하고요. 못난 아빠도 나오고. 아빠와 저 도망가는 여기서 데이. 나오는 남자들 역시 다 빙신 같죠. 좀 네, 네. 빙신 같습니다. 네. 아무튼 로마. 네, 네. 로마. 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영화고요. 알리차 아파리시오. 아파라지오. 예라는 배우가 클레오라는 주인공 역을 했습니다. 네. 클레오는 가정부죠. 네, 완전히 그 예. 멕시칸 원주민. 네, 예. 뭐라 그러니까 미즈텍족 뭐 이런 거 같은데. 인디오? 예, 네, 인디오. 뭐 예, 그렇죠. 거기 뭐 워낙 원주민들이 많으니까 북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클레오가 일하는 그 집, 그 가정. 네. 얘는 이제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인 소피아 역으로는 마리나 드 타비라라는 배우가 나오고요. 네. 안토니오 남편 역으로는 페르난도 그레디아가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클레오가 만나던 남자가 있어요. 있었죠. 그렇죠. 페르민. 사이코. 페르민이에요. 페르민. 좀 이상하네. 페르민. 네. 네. 페르민 역으로는 호르게 안토니오 게레로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게레로. 골든글러브에서 네. 얼마 전에 했죠. 네. 아 그렇죠. 네? 골든글러브에서 감독상 받았고요. 네. 헤이. 그리고 외국어 영화상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황금사자상을 받았고요. 아. 벌써 많이 받았어요. 예, 네, 그렇군요. 바프타에서도 네. 그런 거 보면 오스카에도 후보에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충분히. 근데 이제 이게 외국어로 된 영화가 우리가 외국어라 그랬지만 우리는 영어나 스페니시나 다 외국어인데 아무튼 그 외국어 영화상이란 말도 좀 웃겨. 우리가 그 번역을 해서 하는 건데 뭐 다른 말 없나? 포르닝기지 뭐. 근데 그게 맞는 번역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걔네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또 외국어 하는 영화제인데 그러니까. 걔네 입장으로 하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이게 국제 영화제고 하니까 외국어 영화라고 하는 거가 좀 약간 난 좀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쉐이프 오브 워터였나요? 네. 그건 이해가 좀 갔어. 이게 상 받을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이 수상 물망에 오른 영화들 지금 뭐 그린북. 뭐 네. 그다음에 요거 몇 개 있잖아요. 올해는 후보를 몇 개 할지 모르겠네요. 한동안 10개씩 하다가 또 줄였던데. 아무튼 좀 저희가 되는 대로 뭐 누구는 뭐 무슨 블랙팬서 뭐 이런 거가 뭐 약진할 거다 뭐 이런 예상도 하더라고요. 아쿠아맨 얘기는 없나요? 아쿠아맨 좀 아니고 블랙팬서가 좀 그 숨겨진 컨텍스트들이 좀 있어서 되게 작품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산도 나오고 형 아쿠아맨 못 보셨죠? 아쿠아맨 작품성 좋아요. 지난해에도 그러면 멕시칸이 받은 거잖아요. 미국 영화인데 무슨 아니, 감독만 감독이 그러면 올해 또 멕시칸에게 감독분 이런 걸 다 또 지금 뭐 멕시칸이 지금 얘네가 휩쓰고 있어요. 세 명이서 그러니까, 네. 계속 몇 년째 네. 그러잖아요. 트리 아미고스가 돌아가면서 그런 반감은 없을까? 근데 혹은 트럼프에 대한 반감으로 또 죽인 할 수도 있겠다. 복잡해지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가 오히려 역효과를 역효과를 내고 있죠. 네. 이번 골든글러브도 약간 반 트럼프 정서가 좀 있더라고요. 영화들도 그렇고 이 배우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콘서트도 그래 제가 그 재미로 또 보고 있는 콘텐츠 중에 그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이제 위드아웃 보더스 해가지고 아웃사이드 보더스인가 뭐 위드아웃 보더스인가 뭐 아무튼 해외에서 다니면서 거기 그쪽에서 쇼를 찍는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한국에도 아, 한국 시리즈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멕시코 시리즈를 봤는데 거기서 진짜 대놓고 트럼프 까더라고요. 까야죠. 어?
참 니네 어? 니네가 이 장벽 때문에 반감 있는 거 안다. 뭐 그러면서 뭐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진짜 이렇게 대놓고. 아무튼 예 그래서 알폰소 쿠아론 지금 뭐 얘기하다 그랬지? 그래서 뭐 저희가 로마를 필두로 우리가 최대한 뭐 우리 퍼스트맨이나 뭐 이런 건 했었잖아요 우리가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음악상 받겠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단순하게 생각하죠. 예. 네. 그래서 뭐 최대한 오스카 하기 전까지 한번 영화들을 골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로마고요. 근데 일단 좀 뭐랄까요. 김 PD 같은 스타일은 좀 두 시간 동안 앉아있기 좀 도움이 네. 쑤실 것 같은. 네. 의외로 좋아할 수도 있는데 김 PD 형 신들러 리스트 좋아하잖아요. 아 흑백 영화라고 해서 좋아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게 또 걔 색깔만 보고 좋아하지. 신들러 리스트랑 아무 상관. 한번 유도 신문을 해본 거죠. 네. 신들러 리스트는 좀 네, 결이 좀 달라요. 그게 이제 좀 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감독들이 어느 일정한 고지에 오르면 네. 이 흑백 영화를 찍고 싶은가 봐.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신들러 리스트겠죠. 네. 스필버그가 만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얼마 전에 아빠 영화에서 했었나요? 네브라스카 같은 거. 네. 네. 네브라스카도 그렇고 뭐 옛날에 마틴 스콜세지가 뭐 레이징 불. 네. 네. 그다음에 데빌 린치가 옛날에 엘리펀트맨. 네. 엘리펀트맨. 이런 거 다 흑백이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필름이 그 오래된 영화가 아니고 연지 흑백으로 사진도 왜 흑백으로 찍으면 좀 멋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뭐 쿠브릭도 닥터 스트레인지도 흑백이잖아요. 그때 칼라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흑백으로 한 거야. 그래서 나온 멋있는 샷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로마가 흑백인 건가요? 내가 이 영화를 지금 두 번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중간에 칼라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끝까지 네. 일관성 있게. 근데 보다 보니까 뭐 금방 적응돼. 네, 적응되고. 그리고 요즘은 워낙 그 촬영 퀄리티가 좋으니까 흑백으로 찍어도 예, 충분히 뭐 이렇게 마치 색깔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흑백이 주는 네.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진은 흑백으로 찍는 게 그런데 이제 동영상인데 이게 흑백으로 이거 두 시간 넘는 거를 흑백으로 보고 있으면. 근데 뭐 좀 지나면 적응도 되죠. 그래서 그 제가 이번에 영화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 깊게 봐서 인상 깊게 보고 그래서 아, 그래? 그 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인터뷰들을 좀 찾아봤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흑백에 대한 내용을 질문에 대한 감독의 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흑백 영화면 또 그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이 또 이렇게 같이 그렇죠. 떠오르나 봐요. 네. 그래서 흑백 영화 페데리코 펠리니의 영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네.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은 아주 존경하는 감독이죠. 그렇다고 레퍼런스로 삼거나 오마주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요. 그럼에도 내 영화적 유전자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흑백이 아니라 컬러로 찍었어도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만의 새로운 표현을 시도했지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네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네요. 내가 스페인어로 해줄게. 약간 저기 믿거나 말거나 그때 그 성우 목소리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뭐 펠리니를 벗어날 수 없지만 흑백 영화니까. 펠리니 뭐 펠리니 말고도 뭐 흑백이야 뭐. 아니 근데 펠리니가 많이 느껴졌어요. 나는 영화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 제목이 로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흑백이 주는 영화의 감각은 이런 거잖아요. 분위기는 시대 분위기를 낼 수 있는데 명확한 질감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대상의 뭐랄까 이 아주 흑과 백으로 딱 구분되는 그 이미지만 남기는 현상 같거든요. 가령 차의 색깔이 뭔지는 생각 없고 그냥 차의 종류가 뭐였고 형태가 얼마나 오래됐고 혹은 얼마나 새고고 이런 부분들만 드러나고 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색깔로 둘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싹 빼고 나면 정말 이제 스토리에 이야기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측면인데 제가 무용보통에서 흑백 영화를 그래도 좋은 영화들이라는 흑백 영화들을 많이 봤잖아요. 저 코끼리 엘리펀트맨. 네, 엘리펀트맨도 보고. 근데 이 흑백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더 좀 깊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스토리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캐릭터에 들어가고. 스토리뿐만 캐릭터. 아니라 연기가 더 돋보여요. 캐릭터 연기. 그것만 네, 보이죠. 그 연기까지 그래서 표정이나 이런 것도 더 드러나고 더 집중하게 되는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보다 보니 그렇게 좀 그게 다른 정보가 없어서 그래. 그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1940년대 영화들 흑백일 수밖에 없었을 때 나온 영화들 카사블랑카 같은 거 그거랑 지금 이제 뭐 20세기에 나오는 흑백 영화들의 어떤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근데 흑백이 주는 그 강렬한 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들러 리스트에서 그 피가 까만색이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그런데도 우리한테 되게 강렬하게 다가오거든. 그게 만약 총천연색이었으면 오히려 너무 리얼해서 우리가 그 어떤 상상력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인터뷰가 그거밖에 없어요? 아 인터뷰는 굉장히 많이 준비해놨어요. 얘기 나올 때마다 감독님이 아, 나타날 겁니다. 아, 우리 지금 아직 스토리도 아직 설명도 안 했어 지금도. 아 스토리 안 했군요. 예, 어디로 가든 로마까지 갑니다. 아무튼 이거 그러니까 이 영화 뭐 처음에 제작 우리가 소식을 들었을 때 알폰소 쿠아론이 자기 유년기를 회상하면서 네. 자전적인 영화를 만든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무용보에서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기대된다 뭐 이랬는데 정말 이렇게 결과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자전적인 게 아니고 자기의 어린 시절을 그냥 만든 것 같아요. 느낌적 네. 느낌으로 네.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1970년 딱 지금부터 한 50년 전 멕시코 시티에서 네. 어떤 약간 미들클래스 어퍼 미들클래스의 멕시코 사람들 백인이죠 여기는 그 집안의 그 가정부와 그 가족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좀 지루할 사람은 지루하고 영화 굉장히 매력적인 거 느낄 사람들은 느끼고 우리 무용보도 오늘 그래서 다들 느끼는 바가 달랐으니까 네. 영화를 한번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죠. 네. 실제로 그 영화의 90% 네. 정도가 다 쿠아론의 기억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 영화에서 사용된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체 가구 중에 70% 정도는 멕시코에 있는 자기 친척들한테 긁어모은 거래요. 아, 네, 그래서 옛날 가구를. 예, 예. 아무튼 그 자기의 이야기를 어쨌든 최대한 잘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 아, 네. 그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상업적인 그리고 어떤 평단의 그런 지지를 받는 감독이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것 같죠. 그리고 네. 이게 넷플릭스 영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흥행이나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왜 제작자가 개입해가지고 여기 네. 좀 섹스씬도 좀 넣고 좀 더 폭력적으로 가자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에디트까지 그냥 쫙 해버릴 수 네. 있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네. 하네요. 넷플릭스가. 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 네, 같아요.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이 집 멕시코 시티 로마라는 지역에 있는 네. 이 집, 이 네. 가정 엄마 아빠가 있고 네. 엄마 아빠를 사이에 둔 아이들이 네. 세 명 있죠? 네, 아 넷인가? 넷이죠. 예, 넷. 아들 셋, 딸 하나. 딸 하나. 아들 셋, 딸 하나. 예. 네. 이 쿠아론이 카를로스 쿠아론이라고 동생 하나 있잖아요. 네. 그 대본 쓰고 같이 영화도 네. 만들고 초창기 때. 그 동생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삼남일녀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단은 삼남은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삼남은 맞습니다. 거의 그러면 뭐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뭐, 아는 사이야? 예. 제가 아, 그래도 어떻게 가정사를 알아? 카톡으로 좀 여쭤봤더니 예, 삼남 삼형제는 맞다고 얘기를 하고 누나나 동생은 없대? 그리고 실제 이 영화에서 보면 아 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네? 약간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어렸을 적 꿈이 우주 비행사였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어떤 아이가 누가 우주 비행사를 꿈꾸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중간에 극장 가서 그 마론드 그것도 보는 거구나. 예. 그래서 그래비티도 맞는 거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가족에는 완전히 그 집안에서 그냥 입주 가정부가 있는 거죠. 두 명의 입주 가정부가 있어요. 네. 스팽글리시처럼. 네. 그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인 클레오입니다. 클레오. 예. 네. 너무 착하죠. 너무 착하고 너무 진짜 같아. 너무 답답할 정도로 착해요. 그리고 네. 막.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으로 그렇죠. 네. 예, 아껴주고 그리고 뭐 그 집 애들을 자기 애처럼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누나 친누나처럼 예, 예. 사촌 누나 정도 되는 그런 느낌으로 애들 참 잘 다루고 예. 그래서 그냥 한눈에 보기엔 되게 잘 살고 뭐 70년대인데 차도 두 대 있는 집이에요. 차고도 그렇죠? 따로 예. 있고 좁긴 하지만 차고도 있고 잘 사는 집이에요. 예? 네. 큰 개도 한 마리 키우고 백인이고 그리고 이 로마라는 그 구역이 예. 좀 부유층에 사는 지역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아빠가 의사죠. 네, 의사죠. 예, 이 아빠인 안토니오는 의사인데 아빠가 퀘벡에 무슨 뭐 일이 있다고 출장을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섭니다. 예. 그런데 남편은 사실은 퀘벡에 가긴 갔는데 그렇게 오래 있을 일정은 아니었고
네. 바람이 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영화를 관통하는 게 이 아버지의 외도로 네. 인한 이혼, 뭐 네. 별거, 뭐 이런 겁니다. 애들이 이제 상처받고 뭐 이런 거죠. 네. 네. 그런 이야기가 흘러가고요. 네, 네. 이 주인공인 클레오는 이렇게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집안에서 아주 충실하게 생활을 하는 짬짬이 휴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휴가 때마다 나가서 어떤 남자랑 데이트를 해요. 네? 그 데이트하는 상대가 바로 페르민이라는 남자예요. 페르민. 예. 이상한 놈이 아니에요. 예. 근데 클레오가 어느 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죠. 페르민의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페르민한테 극장에서 영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네. 조용히 얘기를 하죠. 나 아이를 가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페르민이 그래? 그러면서 별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러더니 미안한데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길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자기 옷도 안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예. 그냥 잠바도 그냥 놔두고 완전 내뺀 거죠. 그냥 발랐어. 근데 이 애 아빠가 그냥 도망쳐버렸으니까 클레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사모님도 되게 답답한 상황이야. 그렇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집의 사모님도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이 집안이 지금 이제 유지가 안 될 상황이에요. 뭐 남편이 돈도 안 보내주고 그런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클레오가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죠. 까놓고 임신을 했는데 애 아빠는 뭐 얘기하니까 애 아빠는 뭐 페르민이라고 사라져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모님이 이제 그 아이의 상황을 이해를 해주는 거죠. 같이 데리고 병원에도 가주고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산부인과 의사를 소개를 해줘서 진료도 받게 해주고 아이 상태도 체크받고 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종의 이 엄마 그리고 그 아이들 그리고 클레오 사이에는 어떤 공동체의 의식이 있는 거죠. 유대감이 발전. 예, 유대감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뭐 몇 번의 여행이 얘기가 나오죠.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행을 크게 두 번을 가죠. 한 번은 네. 친척들 모임, 새해 네. 크리스마스랑 새해 먹을 네.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다로 가는 마지막. 네. 근데 그 두 번째 여행에서 이제 그거는 이유가 있었던 거지. 네. 아빠가 와서 짐을 가져가려고. 네. 이 뭐 크게 네. 사건이 이 얘가 임신하고. 네. 그렇죠. 클레오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막 그 상황 그거가 네. 가고 이 가족은 엄마 아빠가 결별하는 네. 그 두 가지 이제 사건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흐르는. 예. 네. 같이 병행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멕시코의 그 복잡한 정치 상황들. 네. 네. 1970년이니까 네. 뭐 오죽했겠어요. 예. 네. 우리로 치면 뭐 80년대 후반처럼 그쵸. 치열한 어떤 싸움이 벌어진 거죠. 학생들은 학생 운동 예, 민주화를 외치는 상황이고 독재자들은 또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 와중에 독재자들이 우익 단체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무장 그렇죠. 무장 우익 단체를 활용을 하는 건데 거기에 그 페르민 그렇죠. 예, 클레오의 애 아빠. 그렇죠. 예, 클레오의 예. 그 상대 남자가 거기에 소속이 돼 있었던 예. 거고 이들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또 개인사가 흘러가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잠깐 네. 요거의 역사적 좀 네.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1971년 6월 10일에 성채축일 대학살이라는 사건이고요. 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우익 무장단체 로스말로네스가 시위대 120명을 살해하는 네. 예, 그런 그렇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총으로 예. 예. 이게 이제 영화가 1970년, 1971년 네. 2년간에 걸친 그 회상이에요. 그러니까 쿠아론이 61년생이라 그러니까 자기 한 10살 때 벌어졌던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회상하는데 이때 이제 정말 그렇게 무장 그러니까 시민한테 발포를 했죠. 우리 광주에서처럼 네. 발포를 해가지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그 사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군인이 그랬는데 여기는 이상한 단체들이 있어. 뭐. 사주를 한 거죠. 사주. 예. 그 무슨 혹 그 맹가요? 그런 청년들 우리 옛날에 서북 청년단 같은 그런 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른바 백색 테러라고 하죠. 그리고 그 판카실라? 그, 예, 인도네시아. 그런, 그쪽의 행태하고 비슷한 거지. 예, 뭐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에 이제 멕시코도 그 현장에 이제 쿠아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고가 가고 근데 클라이막스는 그 시위 집회 날 우리 클레오가 양수가 터집니다. 그렇죠. 뭐 사러 가서 그런 가구 사러 할머니랑 네, 아기 침대 사러 가서 침대 사러. 네. 아, 그게 그러니까 이 집에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 아이들의 외할머니가
이제 자기 집 가정부가 애를 낳을 때가 돼가니까 침대 자기, 사준다고 얘 사주려고 한 거구나. 네, 침대 사준다고 가구점에 갔는데 그 시위대 가운데 휩쓸려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살해되고 이런 현장에서 그쵸. 충격을 받고 예. 거기서 양수가 터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정일도 아니었던 거야. 예. 예. 좀 빨리 그렇게 된 거죠. 예. 너는, 아니 그러니까 택배로 받았어야 돼 가구.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오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데 그런 걸 해야 돼. 택배로 받아야 되는 거야. 가구는 어디 사러 가. 택배지. 가구를 보고서 골라야지. 택배로 아마존에서 살 수 있는 건가? 이케아에도 되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야기는 마지막 그 바닷가로 가는 그 여행. 예, 그 포스터 여러분들 보시면 포스터가 이게 몇 개가 있는데 어떤 그 멕시칸 여자가 이렇게 애들을 막 끌어안고 있는 바닷가에서. 네. 그 사진 포스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많이 그게 하죠. 그 장면이죠. 네. 근데 그 촬영 어떻게 했냐? 그 장면을 정면에서 찍은. 네. 어. 영화에는 그 장면. 뭐 근데 파도에 막 휩쓸리고 그러는데 애들 그 연기를 한 거예요. 저도 그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왜 보고. 고민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카메라 따라서 쭉 가잖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물속에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롱테이크로. 예, 그러니까 결국 잠수부가. 밑에서 아이들 근데 되게 위험해 그렇게는 아니고 산소흡기를 했다가 위로 카메라, 내밀었다가 이렇게 카메라 했다. 뒤에 뒤쪽에 배 같은 게 있었겠지. 아니 배가 있어도 그 애들이 안, 그거 진짜 그 파도인데 그 타이밍이 그렇게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파도 휩쓸려 봤잖아. 예, 네, 봤죠. 그거 엄청 봤어요. 공포스럽잖아요. 네. 진짜 깜짝 놀라요. 저는 겁이 많아서 아예 들어가진 않아요. 그 정도 깊이로. 제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파도가 제가 너무 재밌다라고 느낄 정도의 파도였는데 분명히 발이 닿고 있었는데 파도가 한번 훅 하고 나온 후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발이 안 닿지. 그러면서 허우적 되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도 옛날에 MT 가서 다 죽을 뻔했어 한 번. 아, 형 그 사건을 있었죠. 다 동그라미 만들고 파도 타다가 다 발이 안 닿는. 내가 안 닿으니까 다 안 닿는 거지. 네, 발이 안 닿아요. 네, 아무튼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마지막 여행 그 바다로 여행 가는 아빠가 진펠 동안 다 같이 간 여행. 그렇죠. 그 여행에서 이제 클레오는 이거 잠깐 이거 스포일러라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네. 상심에 빠진 클레오와 스포일러를 한다 안 한다면 네? 상심에 빠진 그 엄마 소피아, 네, 소피아와 그의 아이들이 다 같이 그냥 힐링 여행처럼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는 그 여행에서 그 집 딸내미가 빠져서 죽을 뻔하는 거죠. 근데 그때 잠시 이제 엄마 소피아가 자리를 비웠을 텐데 클레오가 목숨을 걸고 그렇죠. 구해 온 거죠. 들어서 아기를 네. 구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와서 다 같이 그 가족이 끌어안고 이렇게 한숨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바로 포스터의 그 네. 네. 사진 스틸이죠. 여기 큰 사건 중에 하나죠.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이고 거기만 약간 쫄깃하던데. 쫄깃하더라고. 아, 자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가 드디어 개봉을 했고 넷플릭스로 오늘 드디어 다 같이 봤네요. 영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길고 한번 재미없기 시작하면 끝까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김 PD처럼 야 거기 물에 빠졌을 때만 재밌더라 막 이런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 영화가 한번 몰입이 되면 굉장히 몰입도가 센 그런 영화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쿠아론이 뭐 영화 잘 만들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렇죠. 오랫동안 준비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소문난 잔치집에 저는 먹을 거가 좀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비티나 뭐 아즈카반 해리포터 아즈카반 뭐 그리고 또 뭐 칠드런 오브 맨 뭐 이런 거 다 보셔서 아시다시피 알폰소 쿠아론은 좀 한 가지 한 우물을 파는 스타일보다는 이것저것 다 좀 잘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 감독인 것 같죠. 예. 예, 그래서 뭐 SF도 했다가 드라마도 예. 했다가 코미디도 했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관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중에 특별히 잘하는 게 있는 감독들이 있어. 그거 저쪽으로만 계속 하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로마는 좀 뭐랄까요? 평단에서는 아주 극찬인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상 받을 영화처럼 만들었다 이런 비아냥도 있긴 하나. 예, 그렇죠. 네, 저도 극찬. 나는 항상 어떤 영화의 어떤 흥행이나 흥행성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김 PD보다는 진욱이가 좀 그 촉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대중적인 촉. 김 PD도 약간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이 확고한 스타일이고 네. 진욱이가 좀 그런데 가끔 진욱이가 되게 대중적인 영화인데도 재미없다 그러고. 별론데도 되게 대중적이라고 얘기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건 진욱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나도 로마가 어땠는지. 어땠어요? 로마요. 아 좋았어요. 아 로마 네, 어디 좋았어요. 어디가 좋았어? 좋았어요? 저는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좋았고 긴데 괜찮았어. 네, 어 저는 두 번 눈물을 왈칵 예, 왈칵 하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아, 있죠. 예, 있어요. 네. 눈물이 있나요? 아파하는 장면 그리고 고백하는 장면 이런 부분들. 아, 고백? 왜 여행은 이렇게 고백과 연결이 돼야 되나요? 여행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그냥 뭐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애 구하고 나서 그 직후에 하는 고백만 그 하는 거지. 기가 막 거기서 주름 완전 저는 그 지금 장면은... 그거를 제가 대사를 못 해요. 왜, 지금 막 입술이 떨려 막. 예. 그거를 아, 못 해요. 그건 할 수가 없어. 그건 못 하고 그 죽도록 살았으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맥락과 상관없는 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사 네, 그리고 클레오가. 그 다음에 네. 또 다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끌어안는 그 대사. 이거는 진짜 그때 엄마가 오나? 엄마가 오죠. 네, 엄마가 놀래서 네. 뛰어오죠. 그래서 무슨 일이니 뭐 그러니까 네. 클레오가 구해줬어요. 뭐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 갑자기, 고맙다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너무 고마워. 막 엄마 이런 반응, 소피아가 이런 반응을 하는데 거기서 진짜 맥락과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고백에 가까운 말을 하는 거죠. 예, 아 저는 그때는 진짜 주르르 흘렸고 나는 병원 씬. 아 병원 씬도 뭐 롱테이크. 네, 네 병원 그. 분만 씬. 네. 예, 그 장면에서 안 울 수가 없죠. 아, 그리고 우너도 스트레스. 우너도 스트레스가 많이. 아, 그 장면은 이 알판소 쿠아론이 진짜 이 사람도 좀 지독한 사람인 게 쿠아론은 어렸을 텐데 거기 없었을 텐데. 네. 근데 모든 그 분만 장면에서 나오는 출연진 있잖아요. 네. 실제 의료인들이었대요. 아, 의사 간호사.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구나. 예. 네. 그러니까 배우를 안 쓴 거예요. 이게 가장 그 분만실에서의 분위기를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예,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기서 또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좀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이 영화가 역시 무섭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반영한 영화인데 주인공을 입주 과정부 클레오로 설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했을 때, 네 처음부터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죠. 클레오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의 실제 가사 도우미를 모티브로 삼았고요. 저는 멕시코 핵물리학자 알프레도 쿠아론의 아들이고 삼형제입니다. 근데 그녀의 상처 그리고 나의 상처 나아가 한 가정의 상처 멕시코라는 나라의 상처 그리고 전 인류의 상처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클레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정리가 잘 되네요. 네. 뭐 삼형제로 아까 얘기해 주지 내가 모른다 그랬을 때 삼형제구만. 카를로스 쿠아론 말고 또 한 명 있군요. 그러니까 네. 여자 형제는 없는 걸로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영화가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뭐 긴 얘기 안 하려고요. 긴 얘기 안 하고 감상을 좀 얘기해. 감상평은 뭐 네. 앞으로도 지금 쭉 하면서 이제 중간 중간 말씀드릴 테지만 그냥 제 느낌은 오스카에서 한 건 한다. 어, 한 건 할 것 같아요? 네, 오스카 한 건 한다. 그래요? 네. 오스카 한 건 한다로 그냥 예. 또 감독상?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 작년에 쿠아론이 이거를 예고편을 자기 트위터로 처음에 그 올렸어요? 공개를 했어요. 예고편을. 예고편을. 근데 그 예고편이 뭐였냐면요. 그 이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오프닝 크레딧이 굉장히 길게 신기하죠. 타일 네. 타일 위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가끔 뽀글뽀글 무슨 세제 국물 같은 그쵸? 그걸 올린 거야. 그 신을. 참 대체 이게 뭐냐. 사람 진짜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아, 현장하는 거지. 저는 근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배경을 전혀 모르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 앞에 장면이 전 되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게 바닥을 계속 보여주는데 같은 장면을 물을 누가 계속 쫙쫙 끼얹으면서 물이 이렇게 쫙 나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세제 같은 걸 써서 그 거품들이 막 뽀글뽀글 있는 게 하수구로 이렇게 물이 빠지잖아요. 혼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저기 지금 왜 저 덱스터 뭐 이런 상황인가? 그렇죠. 왜 저기를 청소하고 저, 있나 저 바닥을? 아, 이렇게 막 실고 닦는 물청소로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쁘다는 생각 드는데 자꾸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이게 그 되게 길잖아요 그 장면. 아 롱테이크예요, 뭐 진짜 한 3-4분. 근데 알고 보니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네. 그 스포일? 개똥 치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집 네. 구조가 좀 특이하잖아요. 네. 집이 있고 옆에 딱 차 한 대 들어가는 주차 공간이 있는 네. 그런 집인데 거기에 개를 키우는 거죠. 그 네. 주차 공간에 개가 있으니까 개가 똥을 싸. 작은 개가 아니라 약간 큰 개죠. 그래서 도사견인데 이 똥이
사람 똥 같은 똥을 싸는 거예요. 똥이 그러니까. 제법 굵어. 네. 그러니까 그 집주인들이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똥 좀 잘 치우라니까. 똥 밟았다 그러고 막 그 불평 불만을 갖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우는 장면, 개똥을 치우는 장면이 첫 장면인 거죠. 이 영화에서 좀 돋보이는 거는 복선인데 그 복선이 한 번쯤은 본 듯한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나는 앞 장면은 제일 뒤에 파도 치는 장면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게 엄청나게 많죠. 예, 그 장면들이 이미지적으로 연결이 되는. 아, 개똥 그 물이 마지막에 파도. 근데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파도 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어느 때쯤 찍었을까? 그걸 만약에 초반에 찍었다 그러면 그걸 찍고 인트로를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찍는가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들여서 찍은 그 티가 나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장면에 비행기가 예, 물에, 아 맞다. 예, 그 비행기는 어떻게 찍은 거야? CG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CG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그 이상한 걔네들 서북 청년단 철봉부대. 서북 청년단 걔네들. 걔네들 훈련하는 훈련할 장면에서 때도 비행기 촥 지나가. 비행기 촥 지나가죠. 예. 외다리 그거 해봤어요? 예, 해봤죠. 외다리가 네? 뭐냐면 눈을 감고 다리 하나를 들고 반대쪽 다리에 무릎 쪽에 이렇게 올려놓고 팔을 이렇게 모아서 올린 다음에 버티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그러네요. 근데 모든 약간... 사람들이 그걸 다 흔들리는데 클레오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그걸 딱 하는데 무슨 이렇게 요가 같은데 그런 거 나오는 거 같은데. 네, 그런 장면. 근데 그게 눈을 감으면 그게 잘 안 된대며. 네, 눈 감으면 안 돼요. 그게 저기 소림 축구에도 나오는 비슷한 장면 있잖아요. 아, 그래? 그 뚱뚱한 뚱뚱한 맞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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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있지. 예. 소림 축구 보고 그래. 거기 저는 그... 한국인 훈련사 나오잖아. 그렇죠. 교관이 나오죠. 조용. 조용. 한국말로 조용. 그 외나무 다리 쓸려니까. 1970년에 한국 사람이 거기서 왜 교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멕시코로 이민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멕시코 일본 사람들은 좀 많이 있긴 한데.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우익 단체가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미국을 통해서 왜냐면 앞에 아, 예, 앞에 다른 그 미국인처럼 보이는 교관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 그래서. 저기 저 구한말부터 멕시코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영화 엘리갱이 그 영화죠. 아무튼 그래서 쿠아론이 이 트위터로 트레일러를 올리고 뭐 약간 중간에 뭐 이 촬영지가 강도를 당해가지고 뭐 그런 뉴스를 한번 봤어요. 16년인가 그래서 막 병원에 입원하고 크루들이 멕시코가 되게 치안이 불안하다 이런 거가 다시 한번 제 얼굴에 침을 뱉은 그런 경우였죠. 멕시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이 멕시코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럼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되게 이렇게 아주 진하게 느껴지죠. 그런 것들이 되게 아, 이 사람이 멕시코 자기 조국을 되게 사랑하는구나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멕시코라는 네. 데는 우리와 다르게 수백 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네. 그다음에 1800년대에 독립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는데도 미국이랑 미국이 계속 견세히 놓고 그래서 땅도 다 네. 뺏기고 미국한테 네. 지금도 뭐 거의 경제적인 그냥 위성 국가처럼 네. 미국이랑 붙어 있다는 이유로 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또 약간 인종적인 그게 또 있잖아요. 이 스페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알폰소 쿠아론처럼 백인처럼 생겼고 또 여기에 나오는 클레오처럼 네. 여기 아즈텍 후예들 이렇게 있고 여기 실제로 뭐 대부분 카톨릭이고 대부분 뭐 스페니쉬를 쓰고 스페인어를 구사하고 그런데지만 여기가 멕시코가 뭐 언어가 60몇 종류래요. 그 정도로 소수민족들이 많고 그다음에 한 80%가 카톨릭이니까 여기서 클레오도 아기를 그 낙태 같은 걸 안 하고 바로 그냥 낳으려고 하죠. 예. 좀 뭐 그리고 또 여기 이 영화 70년대를 지나면서 멕시코가 되게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계속 군부 집권하고 하여튼 그 약간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70년대 이때부터 지금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되게 양극화가 심한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가 됐어요. 멕시코가 하여튼 그런 좀 문제가 있고 또 이 드럭 그 마약 네. 이런 걸 이제 미국에다 또 이렇게 대고 뭐 이런 멕시코 보통 여행 가려고 그러면 다들 야, 안전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쵸. 근데 갔던 사람들 뭐 얘기 들어보면 되게 생각외로 좋다고 그러고 안전하고 그렇다고 하던데 모르겠네요. 근데 쿠아론이 이 쓰리 아미고스가 다 멕시코 출신이고 다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뭐 이런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아론이 자기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고서 만든 영화가 로마.
재밌는 뒷얘기가 하나 있는데 알폰소 쿠아론이 이 영화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네? 촬영 감독의 이름을 올렸어요. 그렇죠. 아, 자기가 촬영했죠? 네. 촬영 감독의 이름을 올렸는데 원래는 그 계속 파트너였던 에마누엘 루베스키한테 맡기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정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루베스키가 바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실력 있는 누군가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멕시칸이 없던 거예요. 예. 그 루베스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멕시코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영어 쓰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의 유년 시절의 그 기억을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 멕시코어로 하면 스페니쉬로 하면 아주 뉘앙스. 예, 그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뉘앙스가 있는데. 예.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걸 영어로 통역이 되면 그런가 보네요. 예, 아직 잘 전달이 안 됐구나. 쿠아론은 영어 잘하는데,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그런 어떤 모국어, 예, 모국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렇죠. 그냥 본인이 그래요? 했다고 하는. 아, 이 내용을 또 감독님이 또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아, 진우가 오늘 조사 많이 왔어. 네. 야, 아, 로마는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꼭 만들고 싶은 작품이었고 꼭 해야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고 외국어로 여러 편의 영화를 연출했지만 내 감성의 뿌리는 멕시코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작품 활동을 할 땐 언어의 전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로마에선 통역이라는 필터 없이 매우 직관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말을 그대로. 네. 아,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이덕화 형. 잠깐 이 연출 괜찮은데 진웅이? 어? 괜찮네. 어? 이거 인터뷰를 이렇게 좀 연습을 해와서. 어? 인터뷰? 어? 어? 괜찮은데? 아, 항상 고민해요. 뭐 다 끝낼 때 돼서 이런. 그래도 무용보가 이렇게 굴러가는 게 영화 안 보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진웅이처럼 준비해 오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튼 예, 그래서 쿠아론이 좀 내가 보기엔 작심하고 만들었는데 이제 뭐 문제는 이게 지금 넷플릭스로 개봉했다는 것도 그건데 이게 좀 대중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응? 대중성은 매우 떨어지죠. 매우 떨어지나요?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예, 이게 일단은 사람들이 이게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런가? 네. 네. 저부터도 그랬거든요. 저는 로마가 처음에 떴을 때 이게 막 그 거의 메인 쪽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 넷플릭스에? 네, 넷플릭스에서 자꾸 봐라 봐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알폰소 쿠아론 작품인 것도 알고 그렇긴 한데 이게 흑백이고 좀 무거울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손이 잘 안 가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영화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무용보에서 하자고 얘기하기 전에 저는 먼저 봤는데 저는 그 골든글로브 수상 소식 듣고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시상식에서 순 예, 기능이에요. 시상식에서 저렇게 호평을 받은 작품이라니까 궁금하네. 그리고 본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손이 잘 안 가긴 안 가는 것 같아요. 시상식에서 상 받을 만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세 분 다. 아니 그런 말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런 인플루언스가 있어야 사람의 어떤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도 있고 어떤 영화를 뭐 상업성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보지는 않죠. 이제 다 자기 취향이 생겼고 남들이 본다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있죠. 왜 안 봐? 잘 됐다고 소문이 나고 좋다고 하는 그렇죠. 영화에 먼저 손이 가는 건 맞죠. 그리고 상을 받았다라는 건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좋다고 한다라는 거가 이제.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좋다고 봤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야를 외치는 경우죠. 이게. 물론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로마의 포스터를 보고 전혀 후킹이 안 됐어요. 예. 저도 오히려 전 안 땡겼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네. 보고 났더니 이 포스터가 되게 감동적인 갑자기 거지. 확 떠오르는. 아, 감동적이잖아. 그 그렇죠? 포스터만 봐도 네. 감동적이잖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보고 났더니 저 바닷가 네, 신. 그 신. 저는 심지어 바닷가 신이 뭐 중간에 영화 중간에 그런 좀 재밌는 장면도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극장애가 이제 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뭐 우주 탈출이라는 영화 1969년작으로 나오는데
그 장면이 나오면서 저는 그래비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영화 그래비티가 생각이 났고. 그게 마룬드라는 영화죠. 네. 마룬드. 러시아는 그렇더라고요. 60년대 영화죠. 그레고리 팩 나왔던. 그게 69년 개봉이니까 이게 70년이니까 딱 맞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그래비티인 줄 알았어 난 처음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엔딩에서의 장면도 저는 그래비티가 약간 연상되는 게 있었어요. 그 해변 모래를 밟는 그런 거 아. 그리고 이렇게 역광으로 햇빛이 이렇게 확 비춰지는 이런 장면 뭐 이런 것도 약간 좀 그래비티 자기 어렸을 때 아마 있다. 이런 기억이 있어서 진짜 그래비티 마지막 신이 바다 모래 사장 근데 이런 내가 영화 감독이라도 이런 프로젝트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어떤 그 나의 기억을 그렇죠.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그대로 한번 되살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나 욕구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 외 소설가들도 자기가 직접 겪고 느낀 그런 것들을 많이 소설로 쓴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살면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간직하고 살잖아요. 여러 이렇게 무슨 라이브 포토 같은 게 짧은 영상 같은 이미지들을 되게 많이 갖고 살잖아요. 근데 어느 특정한 시기에 나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그, 그렇죠. 그 시기 예. 그 시기를 이렇게 오롯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아,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감독님이 또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아, 네. 아, 네, 고향원 감독님. 감독, 네, 네. 1970년대를 배경으로 설정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개인적인 삶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1970년대 초반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면서 가정이 깨지는 이야기에서 시작하지만 개인의 상처뿐 아니라 멕시코의 상처를 담아내기 위해서 사회의 갈등상도 같이 표현했습니다. 라고 네, 얘기를 했네요. 그거는 좀 이해가 가네요. 네. 뭐냐면 중간중간에 보면 이 클레오가 가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하층민들이 가는 공간. 네.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는 장면들이죠. 그쵸. 막 정말 포장도 안 돼 있고 완전 진창에 아주 시궁창물이 흐르는 그런 마을도 있고 또 술집을 가는데 완전히 따닥따닥 앉아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공간에 술집도 있고 그리고 우익단체가 훈련받는 것도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멕시코라는 겉이 화려한 어떤 홍보물의 뒤편에 가려진 그 모습들을 발견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마지막 주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각자의 환경대로 또 심리적인 환경대로 모여서 가족을 다시 형성한다라는 그 부분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위로한다는 점 뭐 그런 점도 참 좋았던 것 같고 나는 그 마지막에 여기도 식당 씬이 나오잖아요. 네, 가족이 그러니까 그 놀러 가서 바닷가에 네. 이제 뭐 로컬 식당인데 거기 이제 가족이 둘러앉아서 클레오까지. 그렇죠. 이 엄마가 이제 현실을 얘기해주는 장면. 팩트를 아이들한테. 네. 아버지가 사실 떠났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쿠아론으로 추정되는 애는 계속 울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클레오는 그걸 이제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그 엄마가 이제 자기가 사실 이 남편이 떠났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멘붕 지경이라서 막 중간에 차 사고도 내고 막. 예. 술도 먹고 막 애들한테 막 하고 클레오한테도 막 대하고 네. 그거를 이제 거치고 엄마가 이제 마음을 다 잡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서 확실히 이 여성들이 이제 강인하죠. 자기가 다 잡은 다음에 애들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애들이 막 그렇게 막 울고 하니까 되게 냉정하게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야 되고 뭐 슬퍼할 겨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얘기를 하죠. 난 근데 그 씬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거기가 조명이 너무 예뻐. 흑백이라서. 그 카메라 그 앵글이랑 이런 게 참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볼 때 혹시 조금 출출했던 건 아니에요? 약간 출출했어. 네, 훨씬 더 인상 깊게 예쁘겠지. 아, 근데 제가 잠깐 당근 예쁘겠지. 아니 이 장면이 저도 인상적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아이들의 모습을 정말 현실적으로 담았더라고요. 뭐냐면 여기에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줍니다. 아 그래? 근데 아이들이 막 울면서도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고 먹지 끝까지 먹더라고요. 우리라도 먹었을 거야 우리도. 뭐, 아무튼 거의 우리가 계속 식당 씬 얘기를 하는데 엄마 영화에서도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그 식당 씬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물에 빠지는 사건이 되는 거죠. 네. 네. 뭐 사실 우리가 남자들이지만 남자들이시지만 이 영화에 정말 남자들 못난 남자들 나오잖아요.
뭐 일종의 쓰레기 같은 남자들 아빠도 나오고 아빠가 되었던 사람도 나오고 그 하여튼 이 남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페르민이나 이 아빠인 안토니오 다 못난 놈들이야. 여기서 근데 안토니오 또 되게 못난 장면. 아이고. 거기 페르민 양수터져 갖고 병원 갔을 때. 거기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요. 자기 선약이 있어서 네, 이런.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때리고 싶더라고. 나는 여기서 페르민보다 그 아빠가 더 미워. 아유, 안토니오는 그 페르민은 그냥 얘가 그런 사상에 경도돼서 우리 서북 청년단 옛날에 그랬듯이 빨갱이 다 죽여야 돼. 뭐 이런 그렇다고 쳐도 안토니오 이 사람은 의사고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고 교양도 있고. 이게 뭔가 아는 놈인데 이런 나는 이런 놈들이 더 싫은 거지. 약간 그게 일종의 상징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쿠아론도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도층의 그 위선을 아버지하고 페르민에게 대입해서 위선적인 형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고통받는 건 클레오고 엄마고 아이들이고. 아니 그 아빠 안토니오는 진짜 못난 놈이고 양아치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양아치야 또? 이 쾌백으로 일주일간 간다고 했지만 그 뒤로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가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난 여자와 동네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맞다, 그래서 아이들이 넷이나 되고 본능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무렇지 않게 극장 갔다가 아이들한테 걸리고 클레오한테 그치, 걸리고 걸렸지. 그래도 뭐 희낙낙거리면서 뛰어다니고 저는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진짜 못난 놈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진짜 못난 놈이야. 못나 그냥 그 근데 권위주의면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도 생각을 해야 되죠. 1970년이고 우리 1970년 생각해보세요. 축첩이 허용되던 아마미에 이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 멕시코나 여기나 뭐 아 근데 그 페로몬 아 페로몬이 아니지 페르민 페르민 얘는 온몸에 페로몬 향수를 뿌렸나봐. 다 벌거벗고 나오죠. 거의 봉을 돌리는 게 아니고 당도 같이 돌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아예 저는 페르민도 싫었던 게 일단 등장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얘가 등장한 곡이 아니 그게 등장이 아니에요. 그 앞에 친구 옆에 그 바에서 친구랑 같이 있는데 우리 뭐 영화 보러 가자 하고서 이제 둘둘이 짝지어서 나가는데 되게 재밌는 건 클레오가 먹다 남은 콜라를 콜라로 추정되는 음료를 남아 있는데 페르민이 그거를 남은 거를 훌떡 마시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가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거는 알뜰한 거지. 그런 디테일이 있군요. 알뜰하다기보다는 알뜰한 게 아니에요. 알뜰한 느낌이 있든지. 아니라 찌질해 난. 찌질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찌질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더 폭력적이게 보였던 건 클레오가 나타나서 나 임신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디 와서 지금 내 앞에서 다시 한번 그런 얘기하면 너나 애기나 다 쳐 죽인다 막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막 되게 이렇게 폭력적인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그 페르민 걔도 그 호텔에서 여관방에서 봉춤 출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얘는 좀 뭐랄까 그냥 좀 단순하고 좀 순진하고 좀 나이브한 애인 것 같은데 얘가 그 이제 그 서부 청년단 그 호크 거기 가가지고 그런 이제 교육 받고 이러면서 얘가 점점 잔인해지고 사나워지고 그렇게 경도되는 거지 그 사상에. 근데 그 흐름이 보이지는 않고. 예 원래 그랬다고 예 원래 그랬다고 해도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처음에 극장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어리고 순진한 그냥 시골 애들인 거지. 아무튼 뭐 쿠아론 감독의 최신작 로마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도. 작년에 또 유력했던 영화도 우리가 안 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아 근데 이번에 그 약간 호러 영화 Quiet Place 같은 건 좀 호러인데 괜찮겠어? 싫어 싫어 다음 주 한다고요? 싫어 싫어 아 근데 호러인데 내가 볼 수 있을 정도야. 되게 재밌는 호러 그거잖아요. 쉿 근데 쉿 뭐 소리 냈다가 확 하고 막 나 이거 아니 나 이거 소리 내면 죽는다 그러니까요. 나 이거 예고만 봐도 나 지금 아 내가 안 봤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버드박스 뭐 이거는 또 보면 안 돼 뭐 이런 거 네. 버드박스도 넷플릭스 영화죠. 네. 버드박스나 어콰이어 플레이스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그냥 해버릴까? 호러는 한 번에 아니 뭐 해요 해요 해봐요 한두 명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 해봐요 난 안 쓰러져 사상 최초로 형만 보고 왔을 때 아니 근데 버드박스나 어콰이어 플레이스 같은 거는 우리가 못 볼 정도의 호러는 아니야. 뭐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 나오거나 이런 거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네. 무서운 건 싫어 호러도 있고요. 네, 뭐 빨리 별점 매기고 끝내죠. 예 네. 좋은 영화를 찾아봐 원하는 이치하이 거들을 위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텐. 네, 무용부 극장가다 5점 척도 별 5개 적금께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하나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부의 치킨 기부 바랍니다. 네. 네. 저는 로마 아주 막 재밌게 혹은 즐겁게 본 영화는 아니고 정말 묵직하게 좀 다가왔던 영화고요.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그 두 명의 엄마 혹은 엄마일 뻔했던 엄마였던 예. 저기 네가 결국 스포일러 하는구만. 뭐 스포일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떻게 여기 스포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지. 하여튼 찌질한 두 남자와 네, 그리고 강인하게 된 두 여자에 대한 제가 관련 또 여러 기사와 인터뷰 아직 남았어? 여러 기사 블로그들을 쭉 찾았더니 어떤 분이 이런 평을 했더라고요. 로마인데 거꾸로 읽으면 아모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런 것도 의도된 제목인가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별걸 다 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 영화를 보니 확실히 사랑이 남더라라는 좀 생각도 하게 되고 꿈보다 행복이다. 예. 우리 모두도 엔딩의 장면처럼 찬란한 빛과 함께 끌어안으면서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저는 엔딩 장면을 그냥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뒤에 이제 바다 씬 후의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행 가기 전에 클레오의 상태, 여행 다녀온 후에 클레오의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있던 입주 가정부? 도우미, 예, 입주 가정부 친구가 이제 물어봐요. 아, 여행 어땠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좋았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밝은 표정과 이 밝은 톤의 이 대화,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가 시내로 나갔더니 너 남자 꼬시지 마 이런 식으로 농담도 던지면서 빨래 널러 이렇게 가는 장면이 빨래 널러 올라가죠. 이 장면이 참 밝으면서 비행기 지나가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클레오의 정말 이 고통 정말 아픔 슬픔들을 표현을 하질 않잖아요. 클레오는 그렇죠. 소피아는 계속 아이들에게도 표현하고 막 입으로도 내고 막 클레오한테도 화내고 이러는데 정말 말없이 버티고 있던 클레오가 이 엔딩에서 어떤 또 일과 함께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지. 한국 여자 같아요. 그러게요. 조선 예. 한국 여자들처럼 딱 사겨내고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그냥 네. 표현하는 게 낫지. 예. 안 걸릴 것 같아. 그렇긴 해요. 하여튼 착한 네. 클레오. 그러면서 이 빨래 넣는 기술을 한번 보여주는데 저는 이 기술에 4.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반. 아, 네, 4개 반입니다. 예. 빨래 넣는 기술 나왔죠? 네. 여기 빨래 기술. 인상적인 네. 씬들이 있어요. 빨래 넣는 네. 옥상. 인상적인 빨래였어요. 다음 네. 차가장. 저는 이 영화가 참 섬세한 감정을 다룬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워낙 이 자극적인 수많은 영화들을 보고 어떻게든 매력적으로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이 미디어 속에서 이런 아무렇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평범한 일상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상들 중에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자꾸 이렇게 이입하려고 노력해야 보이는 그 정도 수준의 표현들이 좀 있거든요. 표현들이 과장되지 않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뭐 초기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참 지루하고 아 뭐야 막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보고 나서 좋았는데 그리고 뭐 한두 장면 정도는 정말 이렇게 울림이 확 있는 장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막 흥미롭다거나 재밌다거나 뭐 와 이 영화 꼭 봐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추천 지수로 봤을 때 저는 3.5. 네. 그게 보셔도 혹시... 좋고 안 보셔도 좋은데. 아니 최과장 네. 개인적인 그냥 평가가 3.5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까지 다 종합 평가한 거예요? 추천 너무 낮아서 놀라셨어요? 네, 저는 그 정도예요. 그다음 김 PD. 후하게 할까요? 박하게 할까요? 왜 형 하던 대로 하시죠. 박하게 갈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있죠. 누구나 자기 취향이 있고 자기의 감정을 호감 가질 수 있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게 속하지 않으면 일단 눈에서 멀어지겠죠. 그래도 그것을 다시 보게 될 때 흔히 말해서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보려고 하고 혹은 조금 더 뭐랄까요 호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보게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발견되는 장면들은 기억에 오래 가지를 않아요. 나한테는 이 영화가 기억에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아. 저 영화 언제 봤지 내가? 이렇게 될 만한 영화인 것 같아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별은 두 개, 2.1점. 2.1. 2.1. 와, 제가 거의 근사치 해놨네. 제가 2.5mm 해놨는데 2.1이 야, 그래도 4는 0.4 다른 제가, 거야. 제가 어느 정도 야, 오차 범위 0.4 안에 들어간 거야? 아, 제가 해놨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박하게 나오네 오늘. 2.1점. 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딱 하나나 이 영화가 왜 나름 평론가들에게 혹은 상을 받을 만한 영화냐라는 부분을 찾고자 한다면 나름대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뭐 아까 페데리코 펠리니 얘기도 했는데 이 영화가 좀 재미없고 지루하다면은 펠리니 영화는 못 보는 걸로. 네, 못 봐요. 네, 못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근데 스토리도 쭉 이어져 있고 되게 섬세하게 예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토리가 뚝뚝 끊기지도 않고 의외로 일단 몰입도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는 약간 지금 약간 충격이야. 지금 최가 김PD는 모르는데 최과장이 별 3개 반을 줬다는 거예요. 난 좀 약간 충격 받았어. 이거 굉장히 최과장 스타일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근데 뭐 영화야 뭐 다 자기 개인 취향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걸로 저는 별 진욱이랑 같이 별 4개 반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좋은 영화 봤고요. 뭐 사람들이 약간 뭐 시상식용 영화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러 흑백으로 찍었고 뭐 대사 많이 안 나오고 뭐 멋있는 앵글로 촬영하고 뭐 이런 뭐 영화라고 그냥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으나 글쎄요. 저는 알폰소 쿠아론이 아직 자기 거를 다 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뭐 내일 모레 환갑이지만 난 이 로마 보고서 오히려 그래비티 봤을 때보다도 더 약간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영화 계속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영화도 되게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만든 영화인데 우리가 되게 공감가게 잘 만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팽글리쉬의 그 시츄에이션, 가정부 언니, 가정부 누나의 그 추억, 그거를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제 기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의 기억이 아니잖아요. 이게 저의 기억이었거나 아니면 제가 멕시코라는 사회의 디테일들을 아주 잘 알아서 이 영화에 분명히 그 당시 멕시코 사회의 디테일들이 엄청 녹여져 있었을 거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모르잖아요.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영화 보면서 김PD 형한테 잠깐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걸 텐데 그치. 우리가 저거 알면 되게 재밌겠네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난 심지어 그 병원 앞에서 예. 그 시위가 있었던 날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예. 그 장면도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스카우트 같은 영화를 보면 예.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 중간중간 녹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 나오지도 않아. 예. 그게 잘 막 확 드러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 디테일들을 다 눈치를 그치. 채잖아요. 거기서 엄청 재밌다는 그쵸.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알았다면 훨씬 높은 점수를 주고 아니 예. 그러니까 나는 좋은 영화는 예. 그걸 몰라도 전달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나는 이 영화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봐요. 예. 물론 그런 것까지 디테일을 알면 훨씬 더 좋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이런 거에 어떤 이 우리가 그 국가주의나 이 국수주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영화를 만드는 거가 우리한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스필버그 영화를 보고서 아니야 그건 우리가, 좀 달라 아니야 우리가 유태인도 아닌데 유태인들이 주는 거 아니야 그건 보고. 좀 달라 왜 이건 반대인데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재미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영화가 그 자체를 못 담았다 전혀 다른 인상을 줬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크장 방금 얘기한 거는 충분히 오샥이 느낀 가치 안에서 재미있고 훨씬 더 오샥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난 인정인데 그것이 뭔가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나쁜 영화거나 잘못 만든 영화거나 이런 얘기 아니고요. 아니고 되게 잘 만든 훌륭한 감독이 만든 훌륭한 영화지만 그래. 제가 즐길 수 있는 수준에서 저에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나랑 진욱이는 그거를
즐기고 공감했고 최 과장이랑 김 PD는 그 공감이 잘 안 가서 좀 별로다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별점으로 얘기하자면. 아유,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별로 거지. 별로 아니죠.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보다 좀 나은 건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아, 보셔도 좋아요. 근데 그냥 사람마다 네. 틀리는. 어, 사람마다 다른 건데. 보통 우리가 무용부에서 이렇게 갈리는 거나 좀 반대로 나왔다 이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네. 사실은 그 동안에 이 극장 가다에서 굉장히 다른 성향의 다른, 점수, 다른 예, 점수대가 지금. 나왔고 최 과장이 네. 김 PD랑 붙는 건 난 처음 봤어. 아니 근데 어. 지금 최 과장 왜 최 과장하고 나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공통점이 아니 김 PD님이 항상 그 김 PD님의 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최 과장님의 변도 들어보면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나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오히려 더 정보가 많았으면 더 영화를 즐길 수 있었다라는 거고 저는 사실 오샥 형은 어느 정도 정보는 좀 있었잖아요. 저는 아예 유년 시절 얘기를 담은 것조차도 몰랐어요. 난 저도 몰랐어요. 네,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고 봐갖고 오히려 뭐 이거에 대한 예, 뭐 하여튼 그렇게 예, 예 그, 의외로 논란의 영화가 오히려 논란이 됐고 예, 뭐, 나는 끝으로 딱 한마디만 하자면 각자 가지고 있는 특징의 캐릭터가 우리가 100이라고 보면 어떤 사람은 70%가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하고 정말 다른 70%를 가진 사람하고 부딪히더라도 10%는 같을 수 있는 거야. 근데 10%가 같은 내용이 부딪히면 그 사람하고 10%의 대화가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를 이해해야지 저 사람 캐릭터를 딱 완전히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엔 소통의 기회가 없어요. 그죠? 나는 오늘 충분히 최 과장하고 아, 물론 그래요? 다른 결이죠. 다른 아, 부분을 얘기했지만 아,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줄 알고 제가 붙들고 늘어져 잠깐만 같은 결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결은 아니죠. 하지만 충분히 공감하고 여기서 또 선을 또 분명하게 해야 될 게 김PD 형 그래도 형하고 점수 차는 한 1.4점이네 그렇죠. 네. 어찌됐건 4.5, 3.5, 4.5, 2.1점에서 14.6점 하니까 3.7점이 나옵니다. 아, 네. 네, 높네. 3.7점이에요. 웬만하면 보시는 걸로. 네. 네. 웬만하면 네. 보시는 건 한 네. 별로일 수도 있고 야, 2점을 주고 있어. 평균 점수를 이렇게 바깥 까먹고 그래. 아 근데 네. 1점일 때도 있었어요. 1점 때도 있었잖아요. 네. 아무튼 근데 뭐 보시는 걸로. 우리나라 대중들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많이 볼 거 아, 같은 영화는 아니다. 같진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진 네. 않은 건 맞는데. 근데 영화 네. 애호가들은 왠지 애호가들은 좋아할 거? 네, 애호가들은 좋아할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머롤랜드 뭐... 드라이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머롤랜드. 전 아니거든요. 전 아니에요. 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최 과장님 자기네 집에서 한다고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아 형이 네. 충격이라 그러니까 더 그렇잖아. 난 약간 충격이었어. 뭐 충격? 좀 내가 그냥 로마 좋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최 과장이 그냥 그렇게 했으면 별로 충격 아닌데 나하고 입장을 같이 하니까 확 돌아서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형 저기 착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형이 또 선을 정확히 했을 거. 아, 분명히 같은 입장 같은 건 아니에요.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최 과장을 붙들고 돌아지는 거. 하여튼 중요한 건 저는 형의 점수대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올해도 쓰리 아미고스가 오스카에서 맹활약을 할지 아 한 건 해요. 네. 음악 뭐 들을까요? 음악은 뭐 여기 로마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음악 있죠. 뭐? 비행기 소리, 개소리 뭐. 개소리? 산불 소리 뭐 청소하는 소리 뭐 각종 소리들 소리들 굉장히 이런 걸 잘했어요. 그렇죠. 쿠아론이 네. 뭐 에디트도 하고 촬영도 하고 네네. 뭐 자기가 근데 음향은 딴 사람이 했겠지. 음악이랑 우리 일상 소리가 배경 음악이 됐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중간에 아까 그 파티 어, 친척들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그럴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 그렇죠. 그 음악이 나오죠. 그게 70년입니다. 그 앨범 나온 게 그 이안 길런 디퍼플에서 노래하던 이안 길런이 예수 역을 하고 그랬던 락 오페라죠. 근데 71년도에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진출합니다. 브로드웨이로 그래서 아주 뭐 굴지의 뮤지컬이 됐죠. 얘는 락 오페라라고 하죠. 영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예, 영국이죠. 영국. 앤드루 로드 웨버랑 팀 라이스 그들이 작사 작곡했던. 근데 이거는 그냥 팝 차트에서도 크게 히트를 했죠.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아 지금 여자 목소리 흉내낸 거였어? 네. What to do?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